2차 갈래요? 영화 친구 김시사. 뭐든 맛있게 먹는 현진은 200만이 마시지? 처음처럼. 야, 처음처럼 빨리 하나. 소주를 시켜 만나게 소맥을 타서 제대로 흔드는 현지. 근데 이 멋없는 남자가 감히. 젓지 말고 흔들어서. 오케이? 아, 예. 네. 오케이. 둘은 분명히 아는 사이가 아닌데 현진은 마치 그 남자를 아는 듯하네요. 저 아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주는 것은 잘도 받아먹는 건강한 남자 우람, 그리고 소맥을 기가 막히게 섞는 누나 현지. 제가 하겠습니다. 아, 먹어요. 누나가 할게요. 그때 내가 살게요. 내가 누난 것 같으니까. 네, 누나. 만난 밥을 먹고 배가 부른 남녀. 과연 이 둘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어이, 아가씨. 오늘도 밥 한 끼 뚝딱 때우는 현지는 조용하지만 긍정적인 앵커 지망생인데요. 렌즈부터 입풀기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현지. 앵커가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때 등장하는 최세영. 최세영이다. 여기서 가장 실력이 좋은 인재인데 중간에 안 자르고요? 애들 말로는 항상 커트 당한다던데. 나한텐 안 그러시던데? 그 자신감마저 하늘을 찌르는 세영. 그런 세영을 보면 기가 죽습니다. 다시 나오나 보네? 아... 모의 면접 다음 차례가 된 현지. 앞사람이 틀려서 혼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원래 면접 볼 때 앞사람이 심하게 지적받으면 다음 사람 멘탈도 약간 흔들리게 되거든요. 15번 이현지님. 네, 이현지입니다. 드디어 모의 면접을 보게 되는 현지. 결렬되고 나서 그만. 네. 원고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꿈을 이루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한편 씨름 선수 우람은 천하장사가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씨름은 삿발을 잡고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려 승부를 겨루는 운동인데 단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이 필요한 어려운 운동이죠. 그런데 으라차차! 이렇게 힘만 쓰고 자기 자신을 모르니 결국 쓰러지고 마는 우람. 비록 아직 실력은 부족하지만 항상 든든하게 힘이 된 형이 안타깝게 세상을 뜨고 말죠. 그러던 어느 날 형이 갔다. 친한 형의 죽음 앞에서 꿈 대신 현실을 택한 우람은 씨름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어? 안 일어나! 친구는 앞에서 짜장을 먹고 대놓고 낮술을 마시는 우람. 근데 뭐 술하고 허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제가 알기로 술을 마시면 근육이 풀려서 허리 안 좋다고 들었는데 친구는 우람에게 솔깃한 일 하나를 제안합니다. 농장 가서 딱 서있기만 하면 돼. 그때 소맥을 아주 잘 섞는 여성을 보게 된 우람. 자꾸만 그녀가 신경 쓰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우람과 현진은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사이죠. 현진은 앵커를 꿈꾸면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된 현지. 그때 열심히네. 뭐 또 들을 거 있다고? 세영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지속적으로 현지를 괴롭히는데 현지는 강의를 들으며 다시금 꿈을 키웁니다. 한편 꿈을 포기했지만 여전히 씨름이 하고 싶은 우람. 지난날 자신을 뽑아준 감독의 말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스피드, 밸런스. 나는 강원아비한테서 속도와 균형 두 가지를 봤다. 무슨 말인지 알아? 감독은 우람에게 연락하고 누나는 우람이를 다독이지만 그리고 옷이 그게 뭐야? 건달이야? 용돈 보낼 테니까 옷이나 사 입어. 아직 우람이는 씨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장은 우람이에게 이상한 일을 시킵니다. 저 일하러 좀 갔다 와야겠다. 무슨 일을 할까요? 아, 네, 받을 게 좀 있어가지고. 힘겹게 하루를 보낸 우람은 지친 몸으로 버거 가게에 들리는데 거기서 더블 패티, 진짜 싱글 패티 가격에 주시네. 싱글 버거 가격으로 더블 패티를 받아 잘도 먹는 우람. 그 뒷모습에서 언뜻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현지. 이후로 현지는 야무지게 밥을 먹게 됩니다. 반대로 그 짧은 시간에도 무언가 열중하며 꿈을 키우는 현지를 보며 우람이는 무언가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그날 이후 우람은 현지가 일하는 버거 가게에 매일 들려 더블 패티를 먹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변화가 생기는데 험한 일을 하는 가게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우람. 비록 현실은 다를지라도 현지 역시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우람은 열심히 신문을 배달합니다. 그나저나 일을 끝내고 밥을 먹는 우람이 모습을 보니까 진짜 배고프네요. 오늘 저녁밥은 제육볶음이다. 이제 둘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지만 어느새 조금씩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햄버거가 완성되듯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는 현지와 우람. 그때 홀로 남은 가게에서 잠이 든 현지, 가게 안으로 들어온 우람, 그리고 패티가 떨어졌다는 현지. 저기
저기 오늘 패티가 다 떨어졌는데. 문 몇 시 닫으세요? 처음처럼. 야, 처음처럼 빨리 하나. 완벽하게 소맥을 타서 제대로 흔드는 현지. 근데 이 멋없는 남자가 감히. 젖지 말고 흔들어서, 오케이? 둘은 분명히 아는 사이가 아닌데 현지는 마치 그 남자를 아는 듯한데요. 저 아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주는 것은 찰도 받아먹는 건강한 남자 우렁. 그리고 소맥을 기가 막히게 섞는 누나 현지. 먹어요, 누나가 할게요. 네. 그때. 내가 살게요. 내가 누나인 것 같으니까. 내 누나. 만남 밥을 먹고 배가 부른 남녀. 소맥을 두고 서로에게 말을 걸어보는 현지와 우람. 드실 수 있겠어요? 그럼요. 예. 딴말하기 없게요. 그럼요. 딴말하기 없죠, 누나? 2차 갈래요? 가볍게 시작한 술자리는 지친 우람과 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 급기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가요. 같이요. 함께 버스를 타고 영암 바닷가에 들린 현지는 우람이가 살던 곳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문득 우람이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아마도 꿈에 도달하지 못해 힘을 잃어가던 현지에게 있어 씨름을 향한 우람이의 과거가 큰 힘이 된 것이겠죠. 저 수많은 트로피에는 얼마나 많은 청춘들의 피와 땀이 담겨있는 걸까요? 그때! 어, 막내! 뭐야? 과연 이 둘에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무엇보다 멋진 앵커를 꿈꾸는 현지와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루고 싶은 씨름 선수 우람은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한 영화는 씨름 유망주 우람과 앵커 지망생 현지의 도전을 다룬 영화 더블 패티입니다. 1 플러스 1 햄버거처럼 다른 상황에 놓여있지만 꿈을 향해 달려간다는 측면에서 현지와 우람은 묘하게 같은 마음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고교 씨름왕 출신으로 영안군 소속의 유망주였지만 자신을 아껴준 친한 형의 죽음으로 꿈을 놔버리고 다른 길로 빠진 우람과 앵커 지망생으로 아나운서로 꿈꾸지만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용기를 잃고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수제버거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지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 모두 청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가던 두 인물이 더블 패티를 먹기 위해 가게에 들른 우람이로 인해 현지와 우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눈길이 가는 장면은 소맥 아주 잘 만드는 현지의 소맥 먹방과 우람이의 찰진 더블 패티 먹방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배주연은 이런 현지의 모습을 담기 위해 이지인 아나운서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고 우람이로 연기하는 신승호 배우 역시 11년 동안 축구선수 활동을 하다 배우의 길을 걷게 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꿈에 도전하는 인물을 연기해 나갑니다. 게다가 더블패티의 백상환 감독은 창간호, 첫잔처럼 큰엄마의 미친 봉고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선보였던 만큼 이번 작품 역시 감성적인 영상미와 힘찬 인물들의 화이팅이 기대되는데요. 스트레스 받지 마요.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요. 감사합니다. 그럼 약속. 그럼 저는 다른 작품으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